몰래 카메라 아이가 이거? 아, 처음 만나는데 빨가벗고 만나?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노? 그 시작부터 센 거 너무 센 거 아니오? 이거 유튜브 올라갑니까? 안녕하세요. 막상 진짜 깜짝 놀치는 거 같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로아입니다. 희진입니다. 민지입니다. 짜잔. 여러분 저번에 미국과 한국의 리얼리티 쇼 준비했었죠? 네. 리얼리티 쇼? 그거 때가 벌레 벌레 먹는. 아우. 어메이징. 그것보다 더 핫한 게 있다고요? 기꺼이요. 와우. 벌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정글 탐험 약간 이런 거. 맨 vs 와일드 아니야? 그니까. 그 뭐지? 그 막 애벌레 먹는 사람. 오! 벌레가 내 몸에 이렇게 왜 이렇게 기어다니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나 이거 바로 잘라. 앞이 안 보일 텐데. 뭐야? 완전 그 완전 탈이? 완전 자연인이 되는 거네. 사전같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시발 러브 아일랜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만난 사람인가 봐. 여기서 만난 사람. Hello over there. 와, 아담과 이브 같아. 오, 진짜. 어떻게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있죠? 이렇게 괜찮은 척 하시는 거겠지? 안 민망한 척 하는 거? 좀 어색? 처음 만난 사이야, 심지어? 그럼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우와, 처음 만나는데 빨가벗고 만나? 방금 보신 거는 처음 만난 두 명의 남녀가 맞네. 21일간 벌거벗은 채로 나중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대요. 너무 오래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다큐다 진짜. 재밌겠다 저거는. 어떻게 생존할지가 궁금하다. 나 이런 거 좋아해. 그럼 실제로 여기서 커플이 탄생하기도. 러브 쪽이야? 근데 야생에서 21일 동안 서로 동그동락하면 사랑이 싹트지. 근데 좀 약간 의지가 되겠다 서로가. 갑자기 말이다. 여자 수나무에서 그 하나 따주고 이렇게 하면은 두근. 열매를 나한테? 어. 애벌레 툭. 저거 멋있어. 재밌다. 근데 나 첫 번째 저거 진짜 찾아서 한번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여기서 야생이야? 아담? 그 사람 아니구나. 아 이런 게 되게 많구나. 나는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빨가벗고 또 밖에서 또 생활하는 그런 건가 봐. 외국 애들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빨가벗고 진짜 아담과 이브 딱 그거다. 그 컨셉을 좋아하는 거. 대신 여기는 좀 러브 라인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느낌? 그죠? 왜 오프닝만 보여줘?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리얼리티입니다. 여기서도 남녀가 섬에서 알몸으로 만나야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요. 진짜 아담과 이브였네. 하지만 여기서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주의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데이팅 쇼라고. 아 맞네. 아까 그거랑 결이 좀 다르네. 실제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너무 예쁜 섬 아니야? 바다 색깔 봐. 가고 싶. 여자가 도착했어. 어머 그거 같다. 모아나 같다. 모아나 그치? 뗏목사가 들어. 뗏목을 왜? 모아노. 모아노. 그 시작부터 센 거 너무 센 거 아니오? 이거 유튜브 올라갑니까? 올라갈 거예요? 높다 아니에요? 어머머머머머. 와 진짜 소딱다 웃네. 왔다. 와 왔다. 아담 왔다. 이 사람도 이제 벗겠지. 와. 야 강력하다. 제작자는 다른 거 말고 그 사람만 보라는 의미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아~ 옷 입고 있는 옷 막 이런 거 얼마인지 액세서리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딱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라 이런 거구나. 본연의 모습 이런 걸 보라는 집중한 거 아닌가? 너무 본연만 딱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별로지 않나? 꼭 벗겨놔야 그 사람만 볼 수 있을까? 그냥 흰티 청바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살아남아도 살아남는 게 목적이야. 애벌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저런 걸 참 왜 하지? 그러니까 난 네덜란드 참 마음에 드네. 러브 아일랜드. 몰래 카메라 아이가 이거. 취미섬 켜지네. 저거 Everyone got a bit shapey. Turn smile. Right. 어머. 이거 뭔데? 진짜 하나. 하나 근데 옆에서 보고 있어 씨. 보는 앞에서 지금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게 방송이 되나 이제? 진짜 정서가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거는 나 납득할 수 없는데 근데 궁금하네. 안 돼. 저번에 미국판으로 한번 나왔었죠?
네네. 원래 보신 것처럼 영국이 원조인. 야, 원조가 썼는지 알, 왜 원조인지 알겠네. 아, 카메라 있는 것도 알겠네. 그러면 몰카가 아니구나 이거. 청춘이네 청춘. 이거는 이제 경주마가 된 거지. 앞만 보는 거지. 이게 가려져서. 아 몰라. 아, 해 그냥. 어. Just do it. 어우야 이건 야 뭐 야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거는 아니 그건 너무 티나게 하지 않나? 그럼 할 거면 저 몰래 조용히 몰래 몰래 하던가 맞아 맞아 딱 충분히 숨어서 할 수 있잖아 입을 덮고 근데 네? 올라탔어 와 다 그냥 다 이렇게 다 봐라 다 봐라 한다 아 움직이면 안 돼 멕시코 거네 와 야트에서 만나는 거야 이건 야트 야트 Só que com a etiqueta pânico 뭐지, de qualidade. 이거는? 요트 주인과 데이트하기 이런가? 요트 한 명 주인과 여러 여자들인가? 약간 그런 거. 금만장자와 데이트하기 이런 거 데이트한가? 남자 한 명이야? 그런 거 봐. 예쁘다. 와 노래 좋다. 매력이 다 가지 각색의 여자들이 다 모였네. 원복이야 저 남자분. 멕시코. 라틴. 저 남자가 여자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그런가? 아 마지막 데이트 상대와 상금 타기 이런 거? 최종까지 뭐 그냥 뭐 여행 보내주는 그런 건가? 근데 진짜 미인이다. 와 근데 상금 전해주는 저 언니도 진짜 개쩐다. 멕시코의 한 남성이 열 명의 여성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사랑이 체크되면 여행권을 제공. 혹시 영상을 보면서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그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가 있었나요? 트랜스젠더 아니야? 한 명인 거 두 명이야. 영상 속 여성들 중 아홉 명은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입니다. 한 명 빼고? 그래서 남성은 선택한 여성과 여행을 가야만 직접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아~ 아니 그걸 마지막에 저 들고 있던 분 또? 그걸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봐야 돼. 그냥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노?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여자겠지만 그냥 난 다 여자 같아. 트랜스젠더를 봐본 적이 없어서. 야 나도. 그래도 약간 내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냥 그저 여자. 난 다인지도 몰랐다. 아, 응. 거의 다인지도 몰랐다. 야 진짜 패닉이다 이거. 근데 이쁜 사람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문화 충격이다 어 우리나라로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너무 자극적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내가 멕시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봤는데도 이렇게 재밌게 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유튜브에 그 잠자리를 공유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던 그게... 아니 원래는 공유 안 하는데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있는 거 진짜 한 거지 막 눈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런 걸 목적으로 딱 방송국 놈들 미쳤다 무조건 세 번째지 네 번째를 출연하겠습니다 진심? 내 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아담무가 이거 근데 그 너무 목미가 너무 예뻐 보여서 흉향지 그 뗏목 이렇게 좀 아 이렇게 타고 갈 거고 한국에도 이런 프로가 생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년 뒤면 한국에도 안녕 재밌었습니다